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내 친구 차량, 제 영상에도 많이 나갔던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천 오프로드 타고 막 그럴 다른 용기는 없지만 그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채널 고정. 일어나고 만든 거 아니야? 자, 오늘은 경북 김천까지 왔고 오프로드 차를 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일단 오는 동안 수다 많이 떨면서 왔고 캠핑도 하고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놀이터로 많이들 오시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하니까 여기서 이제 놀이터처럼 즐기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저희도 차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모래밭도 있고 간단한 이렇게 물가, 물 흐르는 물가도 있어가지고 아마 기본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가벼운 세팅, 순정 옵션으로도 꽤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더럽혀지거나 그리고 캠핑을 하고 나서 뒷정리를 안 하고 가고 그러면 또 이제 폐쇄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냥 모래밭 놀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용자동차가 많이 어렵지만 레저용으로 즐기기에는 렉스턴 스포츠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차가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그 아직 오지 않았는데 뭐 수입 픽업트럭도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 이제 코스 갈 때 졸졸졸졸 따라가면 임도를 한번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잠시 뒤에 따라가 보죠. 유리나무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We are under attack! 야, 렉스턴 스포츠인데 지금 G4 렉스턴으로 헤드라이트 바꾸고 그릴도 G4 렉스턴으로 바꾸고 똑같이 만든 차다 보니까 아마도 G4 렉스턴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마 최고급 라인의 블랙 라인인가 뭐 그거 컬러의 그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는 그대로 렉스턴 스포츠 두지마 SUV, 그 고급 SUV 느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옆은 완전히 상남자의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은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뭐 쇼바라든지 스프링, 오프로드에 맞게 뭐 언더커버라든지 타이어, 휠 타이어 여기 찍히면은 차에 데미지가 없도록 이런 락슬라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풀 오프로드 튜닝 차량입니다. 아까 달리는 거 봤는데 대박이더라고. 막 완전 거침없이 달려주고 이런 거 보면은 치킨이 엄청 하고 싶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달리는 모습 좀 보고 이제 물론 이제 하드한 오프로드를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니까 기본적인 임도 정도는 달리는 모습 그런 거는 기본으로 되지만 조금 하드한 코스 돌박을 탄다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팅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갈 수 있지만 제 차 같은 그런 순정 차들은 못 가겠죠. 자, 이제 한 대씩 출발하는 것 같으니까 이동해 보도록 하죠. 부지맹이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유튜브 찍고 있어. 유튜버 대훈아. 예. 이 중에서 최고의 유튜버는 누구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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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아. 삼촌도 유튜브 해. 나다.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 렉스 픽업에게 임도길이란 도로. 차선만 없지 도로다. 그랬지. 나에게 모욕감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는 다 죽어. 내가 뭐라고 했지? 보조 게임 안 봤지 이제. 봤어. 근데 왜 안 웃어 대훈아? 너무 안 똑같았어? 아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차도 많이 보던 차인데. 아 그죠. 네. 네. 네.
저 앞에 삼거리에서 돌리는 거래요. 아, 돌린대요. 네, 아까 여기 삼거리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돌리는 거, 거꾸로 올라와서 돌려서 내려가야 될게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이 앞에 삼거리 있죠? 돌려서 왔던 길로 가는 거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빡센 로프로드는 아니고 인도 체험. 간선 인도라고 돼 있네. 돌려서 나가고 있죠, 지금? 아유, 잠시만. 앞에서 돌을 쓰는데 그냥 바로 돌려서 나오고. 부심이 빠져! 이벤트야, 이벤트! 이벤트야! 오마이갓. 범퍼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쁘게 잘렸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라. 모래 빠져가지고 지금 군함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헤이! 모래 빠져버렸네. 배 걸렸네. 배 걸렸습니다. 인천에서 온 멤버가 이 클라스를 보셨죠? 부시맨과 유리나무를 위해서 이벤트를. 아우, 야, 고맙다, 야. 아우. 이벤트 만들어줘서 고맙다잖아요. 그런 건데로 올라오려고 그래. 개척정신 아닙니까? 개척정신. 여기 윈치가 있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빼는 데 문제 없어요. 군한 전문가와 장비가 합쳐져서 바로 빼는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만들어야죠. 아, 유튜브가. 유튜브가. 자, 구조. 군함 구조대 차량 도착. 아, 슬링바 너무 깨끗해. 오, 기분 좋게 땡겨줄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중립에 넣고 놔두세요. 중립 놓고 핸들 일자로 놓고. 깔끔해. 됐어요. 저쪽 준비됐어요. 조심. 배우나 뒤로 물러나. 안 될 것 같다. 슬링바와 탄성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윈치로 땡겨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선정고리는 땅 치면 그냥 똑 부러져요. 맞아요. 벙주가 군환을 해주니까 아주 든든한데요? 네? 벙주가 군환이라. 이거 봐, 좀 눈으로 배운 거지 뭐. 아니, 렉스피거님 왜 차 안 가져왔어요? 차 저기 있어요. 왜? 아, 여기 있는데 뭐 가져와요. 달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 아까 슬링바처럼 윈치도 약간 개시 느낌인데? 너무 깨끗한데 지금. 이거 한 10번 썼어요. 와, 완전 FM이네요 이거. FM 문화인데 FM. 와, FM. 아, 차 한 대 빠지니까 카메라가 몇 대가 들이대는 거야. 원래 당겨주는 힘보다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주기 위해서 돌을 에월리 저거 하나 걸어서 윈치로 당기고 있습니다. 나온다. 좋아. 예,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설마. 설마 켤라고 하는 거야. 시키면 돈 줘야 돼. 빼주고. 야매 덴트 아닙니까? 야매 덴트. 야매 덴트. 경북 지역 군안은 팀장님께 연락드리면 됩니까? 일단은 토요일만 가능하고요. 인천 분 구해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안 그래요. 오, 들어간다. 아, 안 돼. 들어갔다. 들어갔다요. 쭉 밟으면 나오는데 나버렸어. 약간 움찔했다. 움찔했어. 밀어서 안 되겠나? 우와, 사람이 인력으로 안 돼 이건. 좀 빼줘야 돼. 상습범이다. 재방송이다. 재방송. 경북 지역 군안은 팀장님께 연락드리면 됩니까? 일단은 토요일만 가능하고요. 야, 인천에 자동차 많네. 인천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선배가 보여주겠다. 오오오! 몸무게로? 오! 아, 다시. 안 돼, 이러면 바꿔, 안 돼, 바꿔! 차를 심었다! 주차 완료! 마하반야! 나온다. 안 나와요. 나오잖아. 핸들 돌려, 핸들! 오, 나온다! 와우! 사체 군환. 여기 사냥꾼이 하나 더 왔어요. 픽업TV님. 안녕하세요. 아, 오! 와우! 왔어! 와우! 야! 기술과,
기술 튜닝과 반 튜닝의 승리.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인천에서 온 차는 지금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조대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한다고? 이걸 한다고? 이거를 사냥꾼이다. 아 대박! 빨리! 빨리! 나야? 길 만들어줬잖아! 배라! 인천의 자존심! 아 뭐야! 너무 쉽잖아! 도전하잖아. 나보다 저분이 걱정이야. 아버지 걱정. 야, 지금 뭐하냐 또. 가만히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고지니까 도전 정신이 생겨요? 오른쪽으로요. 도전 정신 생기냐고. 그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오! 살짝 쫄았다. 살짝 쫄았다. 언덕 언덕치기 첫 도전입니까? 아, 전에 한 몇 번 해보긴 했었어요. 쫄리진 않았어요? 내려오는 거에 살짝 걸렸어요. 내려올 때, 턱할 때 살짝 쫄렸죠? 예, 오, 턱 하고. 오! 오, 씨, 뭐지? 하고. 쫄리지 않았어요, 옆에 탔는데? 아, 무섭던데요. 무서웠어요? 네. 저는 그래서 남의 차 타고 왔잖아. 아. 나는 절대 못해. 대박, 대박! 우와! 과연 들어갈 것인가? 집에는 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배 걸린 친구가 도와준다.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오케이. 좀 빼기. 오케이 나온다. 길을 설계해 주시는 설계자 과연 견적 설계인가? 핫불이 들어가라. 오케이 밟았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오케이 낙슬 걸렸고. 고만 조수 오케이 나왔다. 앞에 조심. 앞에 안돼. 야 밀어붙이면 어떻게. 배 걸렸다. 가운데 바위 걸렸는데 뒤로 뺐다가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운전석 핸들. 오케이. 집에 못 갈 뻔했다. 겁나 무서워. 집에 갈 수 있다. 영상 북도까지 와가지고
오프로드 타는 거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까 얼른 좀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겠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도전하나 봐. 세 번째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 낮은 데로 와야지. 조심조심. 윈치 벌어진다, 윈치가. 오, 야. 와. 정지. 나왔으면 바로 빼야 돼. 와, 힘 겁내 세다. 와, 이거 윈치도 뭐 스펙이 다른가 봐요. 확 당겨지네. 윈치 장인.